우리나라에서 꽤 촉망받던 피아니스트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려고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정도면 내 실력을 인정해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연주를 마쳤답니다. 근데 교수는 그 연주를 잘 듣더니만은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습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얼마 후에 다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를 칭찬할 거다 기대를 했는데 웬걸? 다 듣고 나더니만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두 번 경험하면서 이 사람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교수에게 물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 연습을 좀 줄이고 그 곡을 잘 연주한 대가들의 음반을 들으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이지. 아니, 내가 그 음반은 수없이 들었는데, 그러나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음반을 사다가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답니다. 계속 대가들의 연주 음반을 듣다 보니까 귀가 열려서 이제 그 곡을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방향과 느낌, 감각, 터치까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곡이지만 연주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치는지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이 연주자는 이것을 이렇게 치는구나.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주자들의 감각을 이해하고 자기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를 느낀 다음 그 앞에서 다시 연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연주가 끝나자 그 교수가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아프도록 부지런히 치는 것이다가 아닌 것이지. 내가 연주하기 전에 잘 연주한 자의 연주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지. 미국의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대의 지도력은 눈에서 귀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눈에서 귀로 이동합니다. 옛날에는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과 관계된 비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지도자 한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보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지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리더십을 귀와 관계된 공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 그런 말이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법이 없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의 60%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더라 그럴 말이지. 그럼 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냐? 눈은 있는데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더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방을 객체로 보고 상대방을 내 구미에 맞게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대상을 주체로 보고 그 주체가 나와 화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지도력이란 보는 지도력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지도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좋지 않은 소리도 듣겠죠. 뭐 불평하는 소리도 나올 것이고 원망의 소리도 들리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잘 듣고 활용하다 보면 그 속에 창조적인 요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지도력 시대에는 찬성의 상대 개념을 뭐로 봤느냐? 반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귀의 지도력의 시대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찬성의 상대 개념을 요구라고 하는 말로 구분합니다. 찬성이냐 요구냐 하는 거죠. 반대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원망이 줄어들고 서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도 말입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왜? 그래야만 더 좋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시제품을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하고 그 불만 사항을 다 반영해서 완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귀의 리더십에서 나온 결과들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불만과 험담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내가 잘 듣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폭력 조직 마피아가 있잖아요. 이 마피아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올 때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여자들은 생각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학교든 기업이든 심지어는 폭력 조직까지 세상은 점점 듣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잘 듣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하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럴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해요. 소위 잘나가는 사람, 영웅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으려 하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느냐?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 팔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요란한 세대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대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다가와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이 자다 깹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이 녀석이 자다 꿈을 꿨나? 가서 자거라. 그랬다는 거죠. 다시 또 누웠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또 엘리에게로 갔는데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고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이번에도 그 음성이 또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속도와 크기에 매료된 시대예요. 그러나 속도와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빠를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 옆에 산다 할지라도 방향이 반대쪽이면 그 사람은 결국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쪽으로 향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만나게 돼요. 좀 더 빨리, 좀 더 크게 성공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멋진 결과를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는 중에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요.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다가 목표와 방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잃은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옆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잃은 사람은 자꾸만 옆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만하면 행복한데, 감사하고, 옆 사람을 보면 참 힘들어져요. 이게 다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앞에서는 웃지만, 속에서는 비교하느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표와 방향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가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제사장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만다.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지. 그러자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에 낙담이 오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조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살 만한 가치도 없다. 스스로 비참해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자살 도둑 부리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그를 달래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비로소 그가 다시 방향과 목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요.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일전에 어떤 선교 단체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맡고 계신 단체가 참 커졌는데요. 체계도 잡혔고 동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역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 뭐 많죠. 뭐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 그러나 10가지 넘어도 기억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전 이분이 그럽니다. 우리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안다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첫 번째 원칙을 둡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린다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그 다음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더만. 그 제가 듣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역 원칙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렇지요. 사실은. 그러나 어느 성도 어느 교회가 이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알고 선포하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의 것이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만 지켜가면 교회가 복잡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제라도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저 머리를 짜내고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텐데. 아멘입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 목사님 교회부터 먼저 그렇게 해보시죠. 그러더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지. 에이, 목사님에게는 하시겠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양이 아니에요. 모든 양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백성된 모두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아 신비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성경이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거냐 다른 권위가 그만큼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협소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게 말씀이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해서 신 내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인격과 의지가 사라지고 희한한 시간에 희한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면 아주 혼란스러워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직접 그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건으로 고난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중에 들으려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주파수가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주파수만 맞으면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요, 담배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을 날이 있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힘들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직접 담배 끊어라 그럼 저는 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의 믿음은 있다 이거겠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진지하게 그분 눈을 보면서, 요즘 집에서 제일 자주 듣는 소리가 뭐요? 제발 좀 담배 좀 그만 피워요. 당신만 아니라 우리 식구가 다 죽었어요. 뭐 그런 얘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개 양앙앙앙앙앙 그렇게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간곡하게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왜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말, 그건 사람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따로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대. 그럼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듣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 번 들은 거예요 내가. 아멘입니까? 여러 번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말이 뭐요? 내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만큼 말씀하시는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충분할 만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충분히 거절할 만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자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막 기쁘고 춤추고 즐거울 것 같죠?
사실은 세상의 소리와 마귀 소리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죠? 맞습니까? 단 하나 소유하기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우리요, 우리. 여러분, 내 회사는 내 겁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선택해야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이 없으면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을 근거로 다섯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정결한 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 귀를 씻어주십시오. 허탄한 것에, 속살거리고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NO 할 수 있도록 깨끗한, 씻겨진 귀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한 귀와 관계된 이 건강한 귀가 되기 위해서 청각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귀를 만지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명이 들린다거나 말이에요. 평형 감각이 없어서 힘들다거나 하나님 내 귀를 고쳐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귀.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의 방이 뭐라고 하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때로 불평하는 그 속에 담긴 그 기대와 소망과 절규를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는데 부인이 혼자 식사 준비를 하다가 나는 이 집에 파출부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절규가 뭐겠어요? 감성이 격해져서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무심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그걸 듣고 나서 너는 파출부냐? 나는 평생 모습이다. 밥 한 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말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배를 눌러도 소리가 없는 거라 이게. 결국은 번호로 띠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왔는데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오진 않으니까 이놈의 집구석에는 아무도 없나? 소리를 꽥 질렀다고 합시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이게? 내가 왔어. 반갑게 나 좀 맞아주라. 강아지만 그러지 말고 사람이 말이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소리를 말 속에 담긴 진짜 소리를 듣는 그러한 귀.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멘.
자매는 귀의 지도력을 더해 주십시오. 귀가 얇아서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소리를 잘 조합해서 가장 좋은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의 지도력을 주소서.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시문. 마지막으로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소원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설교 잘하면 좋겠다고 너무 마음속에 소원이 간절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응답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서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그러더랍니다. 너 설교 잘하고 싶지? 네. 그러면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어라. 그래도 그리고 네 서재에 책 많지? 읽어. 포모로 꽂아두지 말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잘할 거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죠. 아, 이 목사님이 응답을 듣고요 좋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야 응답을 들었다 야.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들려줘도 안 듣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들리는 것이고, 들은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설교 제목이요. 뭐 해야 돼요? 듣겠나? 들어야지! 그래야 점점 더 잘 들리지. 이 말씀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거기에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요 소리가 많은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밖에 없어요. 내 소리? 하나님께 붙들린 소리인지 사탄에게 붙들린 소리인지 그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My way가 아니고 His way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것.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여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결한 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잘못된 소리, 허탄한 소리, 유혹의 소리를 아니라고 막을 수 있고 깨끗한 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와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지 모릅니다. 방심하면 헛된 소리에 끌려 시간과 소중한 중심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귀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유혹의 소리에 단호하게 아니라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되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소원과 갈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귀의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감하고 더 좋은 화음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귀라고 다 귀겠습니까? 들을 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들려지는 소리,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절규와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복잡하게 하는 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내며 때로는 공감하며 더 좋은 화음을 만들어내는 지도력 있는 귀가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분별한 것에 순종하며 나가며 더 명료하게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음성과 나의 신음과 나의 몸짓과 내 목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나이다. 또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듣사오니 그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입니다.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고백이 내 가슴에 남을 때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귀의 지도력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듣고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충만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주님의 음성 외에는 생명이 없사오니 어떤 일보다도 먼저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듣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